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법의학 문서와 전통 한의학 처방전 등의 흥미로운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약 200년 전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 모습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1790년 발행된 조선시대 법의학서 증수무원록 언해입니다.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진 이 책에는 사고나 병으로 죽은 여러 실례와 증상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치료 처방 내용을 적은 약방문. 누렇게 빛이 바랜 한지에는 이질, 감기, 두통 등 당시를 살았던 백성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에서 소장한 100여 점의 한의학 처방전 가운데 70점이 전문가 번역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의학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 150년 전에 여러 사람들의 질병에 관련돼서 처방하고 치료했던 기록들인데 원래 이렇게 질병과 치료는 어느 세대를 넘어선 간에 그 삶의 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대단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었던 조선시대의 한의학.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백성은 없는지 시신을 검사한 내용을 담은 복검한 자료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질병사, 생활사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해 민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중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들이고요. 약 200년 전 옛 자료 속에 남은 서민들의 삶. 우리 선조들의 질병과 치료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는 오는 9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TV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